오늘 처음 할 거는 네. 스매시 커트 전에 네. 공이 멀면은 공이 밀리거나 멀면 가운데 쪽으로 드롭 네. 아니면 대각 네. 쪽으로 드롭하고 좀 밀리면은 반 스매시하고 대각 커트 할 거예요. 네. 반 스매시도 스매시. 코스 보고 해야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스매시야, 반 스매시야, 드롭이야? 반 스매시야, 이게. 네. 드롭 아니야? 드롭 타세요, 드롭.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다시. 드롭만 볼게요, 먼저. 오케이, 마지막. 드롭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 상급자들은 네. 드롭이 웬만하면 모션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잡고 있었어요? 네. 아, 지금요? 공 칠 때? 안 잡은 거 같아요. 안 잡았죠. 네. 봐봐요. 지금은 이런 느낌. 아. 감아오는 느낌. 딱 이런 스윙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깎아 맞는단 말씀. 아, 네. 거의 깎아 맞아. 아. 맞아. 근데 공을 맞출 적에 내가 원하는 면을 일단 선택하는 게 중요해. 내가 직선이야. 그러면 여기로 맞춰. 왼쪽이야. 그럼 여기로 맞춰. 그 다음에 그립을 쥐어. 근데 얘네한테 내가 이 동작을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네. 그럼 점프를 왜 뛰어? 점프 뛰었으면 멈춰줘야지. 멈춰주고. 그립을 자꾸 쥐는 감으로 조절을 해야지 아, 네. 쭉 팔로스윙 나올 필요도 없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 표정 연기까지 해. 세게 친다! 보여줘야지. 끊어. 봐봐. 얘를 끊는 게 아니고, 네. 이 어깨까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몸 전체를 다 써봐요. 그립은 쥐고. 끊는 건 잘했어. 끊는 건 잘했는데 네. 스윙 타이밍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맛에 맞을 때 확 돌아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미리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있다가 땅! 땅!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갈게요. 자, 잘 생각하면 이 헤드가 내가 여기서 멈췄다. 그럼 공이 어떻게 될까? 가다가 멈추겠죠. 네. 근데 지금 헤드가 이만큼 나오네. 여기서 요 온 것 때문에 좀 길게 오는 거야 지금. 아. 그럼 멈춰볼까요? 차라리 걸리는 게 맞지. 타점을 좀 더 위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위든 앞이든 네. 아래든 관계는 없어. 네. 관계는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는 아. 이것도 팔로우가 주야 지금. 요게 요 끊는 스윙이 주가 돼야지. 아니 얘를 감아오는 게 아니고 아, 예. 내가 치고자 하는 위치까지 가서 이 면을 어떻게 하면 잘 멈출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어깨 힘 줘요. 어깨 으아! 어깨 아. 봐봐 내가 야구공을 던져. 야구공을 던지는데 봐봐 동작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겁을 먹어요? 안 먹지?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 먹어요. 그죠? 백스윙을 더 빼라는 말씀이시죠? 준비 동작을 좀 과하게 하고 과하게 스윙 동작도 안 보이게 빠르게 해야 돼. 확 돌려야 돼. 확.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잘했어. 그렇지. 그 괜찮아. 좀 과한 것 같죠? 근데 괜찮아. 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길 가다가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이 있는 거야. 불량배가 있는 거야. 불량배가 이렇게 서 있어. 어깨빵 하려고 딱 서 있어. 어떻게 뭐 질 거야? 그냥 피해 갈 거야? 원래 피하는 게 맞지. 맞는데 이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깨 어떻게 쳐야 돼? 세게 쳐야지. 네. 근데 지금 어깨를 어느 정도 치냐면 얘가 여기를 서 있으면 그냥 갖다 대주는 정도야, 지금. 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깨를 세게 쳐주라는 얘기지. 다시 한번 가볼게.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쥐는 것도 얼추 나오고 미리 쥐는 것도 얼추 나와. 근데 미리 쥐면은 모션을 할 수가 없어. 쥔 상태로 얘를 끌고 나오는 격이잖아. 마지막에 얘를 맞추는 게 아니고 공을 차는데 얘한테 힘을 주고 나오는 격이란 말이야. 맞출 때만 땅 차줘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은 힘을 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야. 힘을 빼고 있다가 맞출 때만 세게 고립시킨다는 느낌으로 다시 가볼게요. 맞아, 맞아. 더 과하게. 다시 인생은 연기야, 연기. 아! 다시 연기해. 아! 더 고립시키면 돼. 네트랑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 더 고립시켜야지. 헤드가 못 나오게 자꾸 막아야지. 내가 임팩트는 어디까지라 그랬지, 저번에? 그때요? 공 있는 위치까지. 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 나와버리네. 나와버리고. 딱 거기서 끊을 줄 알아야 돼. 맞아. 근데 이 모션을 주면 돼. 다 잘한 거야, 다섯 개. 오케이? 이 감을 까먹지 마요. 네. 이제 드롭은 끝났고요. 모션 네. 드롭은. 자, 이번에 오른쪽 모션 드롭하고, 오른쪽 모션 드롭하고, 왼쪽 스매시. 공 가는 방향에 따라서 코스 선택하시고. 네. 드롭은 가운데요? 응, 드롭은 가운데. 네. 이건 코스가 없는 코스야. 아... 1번 아니면 3번으로, 2번 없고. 네. 준비 동작 안 한다. 그리고 커트도 봐봐. 이 커트야 이게? 드라이브지? 이게 어딨어? 재고 있다 빼는 게 어딨어? 일단 빼놓고 뭐든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진단 말이야. 준비 동작 했어요? 준비요? 준비 동작에서 한 걸어 나왔어? 걸어 나온 것 같아요. 준비 동작 하셔야 돼요. 흔들어도. 그렇지.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고. 공이 갈 거예요. 준비했어? 아. 다시. 그렇지, 또. 다시. 다시. 더 고립시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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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위치까지만 라켓면 움직인다. 다시. 왜 내려와, 라켓이? 그렇지, 거기야. 하이. 하나만 더. 우선. 다시. 왜 내려와, 라켓이? 왜 라켓이 내려와세요? 고정돼야지. 모션, 상체 모션. 다시 또. 어이, 준비. 잘했어요. 조금만 쉬고. 힘들죠? 우리도 그 레슨자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게 힘들어. 레슨자분들이 대단한 거야. 내가 뭐든 스킬을 추가적으로 입히고 싶으면 단계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내가 얘네한테 속임수 동작을 한번 보여줘야 돼. 뭐 예를 들어 전이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모션을 건다든지 들고 있다가 때리든지 들고 있다가 대각으로 툭 놓든지 이게 빠른 박자, 정박자, 모션 느린 박자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타점은 사실 타점 자체는 관계가 없는 거. 이 운동 자체가 네. 공이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어떻게 봐봐. 지금 공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네. 네. 넘겨볼게 드라이브로. 요 감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붙이냐.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 낮은 데서 드라이브를 치네. 한 번 더 줘. 그럼 그때 가운데 봐. 타점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치든 여기서 치든 이거 무슨 감이야? 넘기는 감이야. 아래에서 위로 넘기는 감. 옆에서 앞으로 넘기는 감. 위에서 아래로 넘기는 감이야, 감. 다시 가봅니다. 다시 반대쪽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모션을 안쪽으로 주세요. 왼쪽으로. 이쪽이요? 포핸드 쪽으로. 볼게요. 모션하고 스매시 네. 커트. 갈게요, 이제. 네. 확! 아니야, 안 속아. 크게. 더 줘. 더 줘. 그렇지. 아야. 준비 안 했네. 아. 다시. 오. 다시, 다시. 내가 걸린 것도 있어. 다시. 모션. 그렇지. 또. 준비. 이동하면서 뛰어, 이동하면서. 자, 공 사이드에 있다. 가이, 준비. 그렇지. 또. 가야! 사이드에 있다. 가이, 안 때려. 아웃 치지 마, 아웃 치지 마. 아웃도 골라. 가이. 준비, 또. 고립시켜! 다시, 빨리 고립시켜! 빨리! 앉아! 또, 고립시켜! 위로 올라가고, 앉아, 바로 앉아! 그렇지, 내가 위로 떴으면 또 바로 앉을 수도 있어야 돼. 힘들어요? 네? 힘들어? 괜찮습니다. 인생에 쉬운 게 어딨어? 다 힘든 게. 아니 무슨 조그마고 시키 조그마고 시키 빨리 와. 오늘 형이 아예 사실 전이 좀 할까 전이? 전이 모션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 네 전이 모션. 전이 네. 모션 할지 모르시죠? 네. 일단 모션을 한번 걸어보세요 최대한. 좀만 뒤에서. 잠깐 건다는 게 아까 좀 똑같이? 이렇게. 어. 네. 오케이. 다시. 다시. 세게 왔다. 속겠어? 입을 왜 벌려? 입을. 네, 배고파서. 네. 배고파서. 보세요. 네. 지금 모션을 거는 거잖아요. 모션을 거는 거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작으면 일단 얘네가 안 속는다 그랬잖아. 내가 형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랑 이렇게 던지는 거랑 차이가 있듯이 얘네가 느끼기에 상대방 안 속아. 모션 자체가 크고 빨라야 돼. 어디? 어디 있든 크고 빠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작아. 애기 같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볼게요. 이렇게. 어깨 어떻게 해요? 어, 스윙이 나가네요, 이렇게. 체죠? 네. 그죠? 빵! 아. 빵! 이런 느낌. 아. 될까요, 이게? 이거까지 하면은 드롭하고 앞에 모션도 저랑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다시, 힘 더 줘봐. 그렇지, 다시. 얘를 멈추는 게 아니고 못 나오게 막는 느낌이에요. 얘는 나가고 싶어 해. 네. 오, 못 나오게 줄었어. 막아. 오케이? 이렇게요? 이 뒤에서 맞아야 돼요? 뒤에 말고 앞에서. 여기서? 좀 더 앞쪽에서. 공이 가운데로 오게. 그렇지, 앞에서. 못 나오게 막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세게. 괜찮아, 잘한 거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 처음이랑? 처음에는 동작 자체가 작았어. 자, 속지를 않았어. 근데 지금 스윙이 돌아가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속지. 그렇지, 점프하지 말고 해봐, 이제. 그렇지, 푸시하는 타이밍. 아니야, 작아. 그렇지. 이동하면서. 그렇지, 이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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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다, 공 앞에 있네? 어, 자꾸 여기서 잡지 말고 앞쪽에서 잡아. 앞에서 오면은 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지. 앞으로 더. 그렇지. 크게 크게. 그렇지 크게. 이래야 속아. 내가 이래야 움찔한단 말. 힘들죠 이것도. 네, 힘을 자꾸 주니까 힘든 거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어 때리는 거랑 비슷하네. 어, 똑같아 똑같아.
세게 확 돌려. 앞에 공 앞에 있네. 앞에 동작이 왜 작아져? 동작은 똑같아 해야 돼. 마지막에 돌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앞쪽에서. 그렇지, 그거야. 확. 그렇지, 확. 더 줘. 더 줘. 앞쪽에서. 저 여기서 쳐버렸다잖아. 앞쪽에서 쳐야 잘 넘어가지. 자, 이번에는 직선 사이드로 푸시 한번 하고, 네. 두 번째 공에서 한번 가볼게요. 네. 준비. 하이, 둘. 다시 또. 하야, 둘. 아. 다시 모션 줘. 하이, 준비. 더 줘야지. 그건 되는 거잖아. 속겠어? 확! 그렇지. 넘겨. 너무 작아. 확! 아. 그렇지. 아.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그렇지. 점프하지 마. 더 줘.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빨리 와. 확. 그렇지. 아이. 확. 아이. 더 줘. 다시. 확. 아니야. 작아. 아. 이 정도 와서 받아. 슬라이딩 라운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속은 거죠. 응. 아예 안 속지. 속아도 이 정도 반응을 하지. 근데 더 힘든 것 같은데. 어깨 아프죠? 더 힘들어요 원래? 어, 더 힘들지. 원래 그게 맞는 거야. 이기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럼?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아야, 아니 안 속아. 임팩트가 임팩트를 요것만 하면 안 속는다 이게. 임팩트를 가져가라고. 근데 잠깐, 늦어질 것 같은데? 응? 아니 안 늦어. 그 기분 탓이야. 그렇지, 되잖아. 괜찮아. 얘를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끄들려고 노력해야 돼. 처음이 어려운 거다. 아, 더 줘. 이동하면서 해, 이동. 이동을 해. 아, 씨, 너무 같아. 그렇지, 더 가야 돼요. 고립! 고립! 그, 쥐었죠, 지금? 네. 그 쥐는 감을 키워봐. 이렇게 맞는 감을. 두 개만 더. 지, 그거야. 아! 잘했어. 그럼 어느 상황에서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간 스매시, 백클리어하고 드라이브 수비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아, 방금 했던 하나 추가요? 네. 해볼게요. 네. 오, 앞에 있네, 앞에 있네. 이거 드라이브 수비 맞아요? 커트 아니야? 아, 밀렸습니다. 자, 다시. 앞에 있다, 앞에 있네. 앞에 있는데 얘는 왜 빼? 커트 할 수 있는 거잖아. 마음이 바뀌었어. 네. 커트해, 커트. 스매싱을, 반 스매시를 가운데로 때렸어요. 응? 얘네가 이렇게 해서 뺀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얘 똑같이 올려줄 거야? 얘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뺀 얘가. 여기를 보고 있다니까. 네. 얘는 뭐 할까? 준비가 안 된 얘야. 아. 그럼 들어오든 말든 우리는 잡아놓고 언더라 하든. 아, 들어오면 밀어버리고. 커트하든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근데 봐봐. 뭐 할 것 같아요? 클리어. 어. 뭐 할 것 같아?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야. 네. 이 차이가 에이즈랑 그, 뭐냐, 코치님, 선출 코치님들 차이에요. 네. 에이즈 분들은 다 빼고 와. 네. 근데 잘 생각해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들은 네. 코치님들 중 여유가 있어. 네. 했어. 네. 할 수 있지. 노련하니까. 네. 근데 우린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럴 단계가 아니야. 네. 나도 아직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일단 잡아놔. 일단, 처음에 눈으로 먼저 속아놔야 돼. 나 커트 한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지금도 언더 할게 이거였어. 다시. 아니, 커트 할게 했으면 커트를 해. 다시. 이렇게? 커트를 왜 가지고 오려고 그래? 그냥 맞추는 거지. 잘 맞춰, 공을. 어, 근데 길지 않아요? 아, 그 네. 드라이브에 가까운데?
거기 이것도 아... 쥐는 감 연습해 와요 다음 시간까지. 쥐는 감. 오케이. 왜 걸린 것 같아? 네. 안 잡아서.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야. 아... 이렇게 넘어가야지 커트가. 다시. 아... 너무 세게 잡았네. 괜찮아. 응? 너무 약하게 잡았네. 네. 너무 세게 잡았네. 너무 약하게 아! 잡았네. 괜찮아. 잘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괜찮아. 잘한 거야. 같이 어... 잘 맞춰봐. 너무 세다 이것도. 조절해.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 괜찮아. 걸리는 감이 오히려 나. 길게 넘길 바에. 근데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네. 한두 번 해보고 세네 번 하다 보면은 네. 이거 아, 언제 내가 잡아야 되는지. 왜 그 몸 풀 때 막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네, 네 봤어요. 그죠? 다 잡아치는 거야. 이런 거 없어. 그 원현호 코치 있죠? 네. 현호 같은 애들은 그래서 볼빨이 센 거예요. 공을 잘 맞추니까. 자세가 이상하든 관계가 없어. 멋있잖아요. 이렇게 폼도 크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폼이 크면 좋진 않지만. 아, 이건 삭제하고. 아니야, 삭제 안 해도 돼. 아, 그냥 넘어가. 네. 현호도 후배니까. 근데 그 현호가 잘하는 게 공이 어디 오든 얘는 잘 만들어서 잘 맞춰요. 근데 이게 쌤으로 예를 들면 공이 어디 오든 잘 밀어.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볼발이 약하고 세고의 차이인 거야. 우리가 첫날 백클리어하고 했을 때 잘 안 됐잖아. 네. 밀어서 안 된 거야. 네. 근데 잘 맞추는 걸 주기적으로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니까. 오케이? 이것만? 네. 좀 쉬었다가? 네. 조금 하고 쉬고 조금 하고 쉬고 빨리 와. 이번에 밀렸을 때 반스매시 할 줄 알아요? 반스매시는 손목을 써야 돼요. 최대한 높은 타점에서 밀리든지 위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관계없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언제 하냐면 주로 공이 뒤로 왔을 때 많이 해요. 밀렸을 때? 응, 뒤로 왔을 때 초보자분들에서 한 시조분들까지는 드롭이나 클리어 치거든요. 삐지어이지 넘어가면 이렇게만 해서 누를 수 있어. 근데 누르는 게 다가 아니잖아. 이건 꽂아야 돼. 얘네가 아. 밖에 어렵게 치는 건 맞긴 한데 네. 코스를 보내야 돼, 코스를. 내가 밀렸을 지언정 다음 공이 쉽게 오게끔. 뭐 내가 반스매시 때렸어. 그때 내가 바로 쳤네?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될 거야. 백클리어 칠 수 있는 여유. 네. 그래서 자꾸 여유 있게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네. 현 상황 자체는 혼자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얘네는 천천히 하는데 뭘 혼자 급하게 해. 그러니까 걸리는 거야. 지금 반스매시만 한번 해볼게요, 반스매시. 네. 더 올라가. 올라가면서 해. 올라가서 찍고 내려와. 찍고 내려와. 찍고 스모그. 오케이. 아웃 걸러요. 자 올라가서 찍고 내려와. 코스 막 코스. 웬만한 모든 발로 뒤로 밀면서 뒤로 밀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발을 웬만하면 하지 마. 그럼 반스매시 할 이유가 없어. 굳이.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하는 거 밀렸잖아요. 네. 왼쪽은 우리한테 불리한 쪽이잖아. 오른쪽잡이니까. 그러면 가치가 아니고 점프 자체를 뒤로 하는 거야. 아. 점프 자체를. 오케이? 오른발 나가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소리! 다시 오른발 나가면서 뒤로 뛰어. 공쪽으로 뛰어. 공쪽으로 툭. 공쪽으로 툭. 어이 좋다. 공쪽으로 툭. 손목 써야지. 왜 팔을 써? 손목만 써. 오케이. 손목. 올라가. 손목. 어씨. 아우신 줄 알았어요? 다시. 아우신 줄 알았어요? 10개만 더. 네. 손목 툭. 올라가. 코스가. 가운데도 보고. 사이드도 보고.
공 쪽으로 점프를 뛰어. 어이, 손목 더 써야지. 팔을 왜 써? 말 그대로 반스매시잖아. 점프는 하길 바래. 그렇지, 점프해. 손목 써, 팔 쓰지 말고. 어, 위에서 올라가면서. 자, 올라, 공 위에 있다. 위에 있네. 왜 기다려? 먼저 올라가서 치면 되잖아. 어차피 밀린 거. 기다려, 그렇지. 기다리지 마. 먼저 가. 먼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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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왜 써? 아. 그 힘들지. 잘했어요. 좀만 쉬고. 야. 힘들죠? 야. 다 그런 거야. 야. 백클리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생각해 왔어요? 네,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때요? 좀 생각하니까 좀 돼요? 반스매시 가운데로 때리고, 네. 백클리어까지만 네. 해볼게요. 네. 좀 더 걸어간 거 아니야? 그래요? 이런 스텝은 없어. 아. 사이드로 한번 가고, 네. 사이드 스텝 한번 밟고, 오른발 나가면서 치십니다. 준비. 안 되네, 아직. 지금 걸어갔네? 아. 거기서 이제 여유를 가져, 사이드 스텝 할 때. 봐봐, 그건 러닝 스텝이지. 그렇지 않아? 다시. 사이드 스텝. 거기 내가 빨리 칠까, 늦게 칠까를 정하는 거야. 공 구질에 따라서. 이러면 빨리 오고. 그렇지. 이러면 천천히 오고. 네, 클리어 맞죠? 예? 네? 클리어 치는 거 맞죠? 야. 클리어를, 내가 네. 백클리어를, 네. 이제 어차피 얘는 공격을 해. 우리가 백클리어를 지금 드롭을 하든 스매싱을 해. 그러면 이 공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쟤를 얼마나 여기까지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럼 스윙이 자꾸 오른쪽으로 먹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동하는 방향 자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네. 스윙을 자꾸 내 어깨 라인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깨 라인에서. 내 첫 번째 공은 지금 가운데로 갔거든요. 네. 어깨 라인 봐봐요. 네. 어디서 쳤어? 앞에서. 그죠? 네. 어깨 라인 쪽에서 맞아야지만 절로 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스매시 때렸어. 이동해. 자꾸 이쪽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이거 잘못 친 거네. 네. 그렇지? 좀 더 안쪽에서. 아. 그래야 절로 간단 말이야. 좀 더 안쪽에서. 안쪽에서, 네. 다시 가볼게요. 네. 힘내세요. 네. 재밌는 소식 알려줄까요?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다시. 준비. 봐봐. 아.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팔로우가 주가되면 안 된다고. 얘를 왜 자꾸 혓바닥 내밀듯이 내미냐고. 어? 맞춰, 공을. 팔로우 스윙은 자연스러운 거야. 절대 억지로 손목을 내보낼 수 없어. 일단 잘 맞추면 지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지. 맞추면. 저번에 수건 채는 거 했잖아요. 했어요. 해봐봐. 될 거야. 걸어가면 안 돼요. 뭘 뭐. 못 했잖아. 다시. 임팩트 좋았다. 힘 빼고. 아니, 봐봐. 내가 속도 조절을 사이드 스텝으로 하라 했잖아. 공이 늦게 왔어. 아니, 보여줄게. 보여줘야 알지. 공 던질 수 있죠. 여기 네, 한번 던져주세요. 네. 여기만? 있어요? 네. 천천히 왔어. 네. 이제 빨리 한번 줘볼까? 빨리. 요 사이드 스텝으로 결정을 짓는 거지. 다시. 천천히. 네. 빨리. 네.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지. 마지막에 공칠 때 뭐 해야 돼? 여유있게 해야 돼. 이런 게 어딨어. 그래, 공하고 나랑 붙어버리면 이 공간이? 없어요. 작아져. 그래, 네. 손목이 자꾸 세워져. 자꾸 안쪽으로 옮긴단 말이야. 그 엘보. 자꾸 사선에서 공을 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시 가볼게요. 네. 엔드로 화이팅! 아야! 봐봐. 아, 또 걸었나요? 지금 뛰어갔잖아. 런닝 스텝이잖아. 됐다. 이게 뭐야, 이게? 맞춰, 공을. 이것만? 아니, 지금 공이 어디 있어? 앞에 있지 않아? 네.
그럼 드라이브성으로 드라이브 이렇게 치죠. 드라이브를 높게 치는 거야. 드라이브 이렇게 쳐요? 아니요. 백드라이브 어떻게 쳐요? 아, 드라이브를 못 치는구나. 오케이. 이게, 이거를 근데 무조건 밀릴 거예요. 준자강은 저보다 이제 동호인 네. 회원분들이 네. 이제 7이고, 에이저분들이 7이야. 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2, 3이야. 네. 만들어주고 뭘 네. 해도, 네. 쌤이 잘해야 돼. 네. 그니까 다 이겨내야 돼. 어쩔 네. 수가 없어. 할 수 있어. 해야 돼. 아, 좋았어. 제가 네. 공을 드리면, 네. 제가 못 받게끔, 네. 자, 공을 만들어 보세요. 드롭은 금지입니다. 반 스매시하고 스매싱만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꾸 짧아지게 만들어 보고 끝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아, 네. 갈게요. 네. 하이. 감사합니다. 아. 넘기셔야 돼요. 하나. 어이, 코스가, 네. 그, 여기 코스 있잖아요. 아, 운동 코스. 저희 엄마도 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 어머니 운동하시나요? 어머니 운동하시는데. 아, 그러세요? 네. 이 정도면 저희 어머니도 못 받게 해야죠. 아웃! 인이에요? 다시. 아이, 9코스. 다시. 아. 반 스매시 밀리면. 에헤이. 아니야! 게임 틀 때, 그, 끝나고 나면 힘들죠? 예. 전 별로 안 힘들거든요? 이렇게 체력 소비를 안 해. 넘어가 보세요. 제가 스매시 때릴게요. 보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예. 준비. 아, 동이 나왔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언더. 예. 준비. 한번 더. 와. 와, 나이스, 이거다. 한 번 더. 와. 백핸드로. 백핸드. 가자. 다시. 아, 씨. 언더. 씨. 다시. 아이고. 아. 얘가 밀리는 거야, 자꾸. 받기 어렵죠? 예. 네. 아, 이것 때문에 못 쳤네. 아씨. 체인지. 이게 만들어봐요, 공을. 힘으로만 하지 말고. 일부러 준 거지, 코스 다 이렇게. 그럼요. 가운데로 준 적이 없잖아. 하나 더 쳐. 몸이랑 멀어지면 확실히 이게 힘들어, 치기. 치기 어려워. 그렇게 쳐야 되는데. 아씨. 쉐. 가자! 우와, 씨. 어, 뭐야. 오케이, 두 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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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좋은데? 이야. 딱 세 개만 더 할게. 마지막. 빨리. 다시. 됐어. 럭키. 우와, 씨. 우와, 씨. 우와,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래, 그거야. 커트. 마지막. 다시. 그렇지. 잘했어요. 그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하라고. 힘으로만 때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코치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때 그 기술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체력이라든지 근력. 그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 선수분들도 그걸 꾸준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는 동호인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근데 회사 다니시고. 네. 뭐
회사 다니면서 짬 내서 이제 레슨 받으시는 쌤들은 네네. 사실 네. 해당 사항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 새벽에 나가서라도 런닝이라도 뭐 네. 진짜 짧으면 15분, 10분이라도 뛰면은 네.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개인 운동을 하기보다는 저는 전적으로 그냥 배드민턴 한 번 더 쳐라. 그 시간에 내가 쭉 경쟁 운동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공을 못 칠까? 아.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만 이 사람이 좀 어렵게 받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개인 운동보다는 저는 그 시간에 좀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한 번이라도 더 영상 보고 영상 분석하고 내가 부족한 거 찾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영상 보라는 거는 네. 어떤 영상을 봐야 될까요? 안트로크요? 안트로크는 봐주시면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 영상 많이 보거든요. 게임 영상이요? 네, 게임 영상. 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폼이 올라오면 그게 보여요. 게임 영상을 봐도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은 선수급이어도 그게 보이는데 동호인분들은 아마 보셔도 조금 네. 다소 공이 빠르다. 와 네. 잘한다. 와 이 정도. 리액션 그 정도만 네. 다여서 관중이 돼버리죠. 네. 게임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네. 레슨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보는데 네. 배움에는 끝이 없거든요. 네.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네. 네. 레슨 영상 뭘 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실 뭘 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어떤 걸 봐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걸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안 네. 되는 내용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네. 아니면은 정 안 되면 그 현재 레슨을 받고 계신 코치님 네네. 본인의 코치님들한테 조언을 얻어도 오히려 더 코치님이 네. 이뻐하지 않을까요? 뭘 하려고 하면 네. 그러면 네. 그 런닝 15분 뛰는 거하고 네. 보통 배드민턴 게임하면 10분 15분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해야 된다 하루에 꼭 이거를 저 런닝. 아 그럼 런닝? 그럼 런닝. 아 그래요? 근데 아까는 공을 치라고 했잖아요. 네, 15분이랑 좀 다른 게 네. 이게 15분씩 계속 뛰다 보잖아요. 네. 그 코트에서 원래는 21.3세트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받쳐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네. 동호인분들은 25점 한 게임이죠. 네. 25점이면 25점 내내 랠리가 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짧은 랠리, 뭐 미스가 서로 없으면은 네네. 그 정도가 바탕이 돼야지 네. 이제 공을 맞추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 C조 이상부터예요. 초심부터 D조까지는 기초 체력만 있어도 그때는 이제 공만 잘 맞추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폼이 올라왔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체력 관리도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해보니까 제 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심각 그러니까 100이라고 치면 0에서 100. 0에서 100까지 0에서 100이라고 치면 좋게 말해야 나쁘게 말해요?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50? 50? 아. 이게 시합 때. 네. 그니까 왜 50이냐면. 네. 쓸데없는 힘이 50이 들어가. 아. 그니까 체력이 원래 100%를 좋다고 한들. 네. 쓸데없는 힘으로 50%를 다 써버려요. 본인. 그래서. 일단은 힘 빼는 연습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너무 열심히 쳐요. 열심히 치는 건 좋은데. 과해? 줄여야 돼. 여유 있게 좀 하고 좀 운동이 재밌자고 하는 거 죽자고 하는 거니까